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학 12주차 수업이고요. 지금까지 챕터 1부터 챕터 6까지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질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나머지 약간 뭐랄까 인트로덕션 같은 느낌으로 뭐 드라이브 이런 것들 별로 안 하고 인트로덕션 같은 느낌으로 학생들한테 조금 더 전달할 내용들이 있어서 마지막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Non-Dimensional Number and Flow Similarity라고 해서 챕터 1.8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우선 지금까지 학생들이 항공우주학 개론 때도 그렇고 유착학 시간 때도 그렇고 CR, CD, CM 그러니까 Lift Coefficient, Drag Coefficient, Moment Coefficient를 어떻게 드라이브를 하고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배우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CL 값이 1이다, CL 값이 0.5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리프트가 더 많이 발생하는구나, 적게 발생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왔었죠. 그런데 원론적으로 왜 우리가 굳이 리프트, 드래그, 모멘트 같이 디멘전이 있는 그러니까 그 디멘전 그, 논 디멘셔널 넘버가 아닌 디멘션이 있는 어떤 값을 쓰지 않고, 왜 굳이 코이피션트라는 값으로 만들어서 썼을까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사실 학부 때는 별로 해본 적이 없다가, 대학원 때 문득 깨달았던 부분이긴 한데, 이 코이피션트를 왜 다루게 됐는지, 왜 쓰이게 됐는지, 그리고 논 디멘셔널 넘버, 예를 들면은, 마크 넘버라든지, 레이놀드 넘버, 이런 것들이 왜 쓰이게 됐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다루게 되는 그 유착학이라는 유동이라는 것, 그 유동 또는 유착학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얘기했지만,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이라는 어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수식을 이용해서 유체의 현상들을 우리가 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수학으로 규명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워낙 어려운 수학 그 수식이다 보니까, 그 수식 자체가 뭐 예를 들면 FNMA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수식처럼 뭐 직관적으로 와닿지도 않을 뿐더러 수식이 워낙 복잡하고 그 논리니어리티 그러니까 비선형성이 많은 수식이기 때문에 이 수식을 다루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내가 알기로는 1800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풀고 풀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항공역학 입장에서는 뭐이 수식을 풀든 안 풀든 항공기는 띄워야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어떤 날개가 만들어졌을 때 얘의 리프트나 드래그가 얼만큼 되는지는 알아야 항공기를 설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가 조금 많이 발, 컴퓨터 그 환경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컴퓨터를 이용한 어떤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을 푸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쓰이고 있지만, 1900년대 초반, 또 1900년대 초중반, 그러니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던 그때는 컴퓨터란 것도 없었을 뿐더러 나비의 스톡스를 풀수 있는, 이퀘이션 풀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방법이 어떤 손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실험을 통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도 자기들만의 그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윈드 터널이라고 하는 풍덩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모형 날개, 모형 에어포일 또는 모형 날개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얘가 리프트가 얼마만큼 되는지, 드래그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멘트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어떤 값을 뽑아냈는데 모든 유동 케이스에 대해서 실험은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만들고 싶은 항공기는 예를 들면은 뭐 시위 길이가 코드랭스가 1m짜리 아니면 10m짜리 뭐 20m짜리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에어포일의 날개 그 에어포일의 형상이라든지 날개의 형상 이런 것들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형상들을 다 맞춰서 모든 케이스를 실험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냐고 하면은 실제 실험했던 결과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험 모델, 이러한 실험 모델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실험 모델에서 나왔던 결과물들을 조금 이렇게 그 수정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런 형태의 형상에 대한 리프트 드래그 모멘트 값을 뽑아내 보자라고 하는 시도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기존 실험된 결과를 활용하자 어떻게 대표값, 그러니까 요 실험 모델에서 나왔던 어떤 값을 대표값으로 이용해서 무차원화를 시키고 그 값을 스케일링해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실험 모델이 만약에 10cm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항공기의 코드 랭스가 1m짜리다. 그러면은 10cm짜리에서 만들어졌던 값들을 1m짜리에 스케일링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생긴 C알파 커브를 찾았어요. 가로축이 양력이고, 가로축이 앵그로모택, 세로축이 C 커브의 C 값인 어떤 커브를 찾았어요. 얘가 실험에 의해서 도출된 값이래요. 그 상태에서 얘가 만약에 낙하공공리에 대한 C알파 커브라고 했을 때, 뭐, 이때 당시 C 값을 계산하는 것은 측정될 리프트를 C 값으로 이런 식으로 무차원화 시켰겠죠. 아래 있는 분모의 값을 이용해서 무차원화를 시켰겠죠. 그래서 C 값을 C알파 커브를 이렇게 그려놨을 건데, 내가 항공기를 설계하다 보니까, 똑같이 낙하공공리 에어포일에 대해서 한뭐 0.5 정도의 CL값이 필요하다. CL값이 0.5 정도 되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 CLα 커브를 쓰겠죠. CLα 커브를 쓸 거고, 그때의 어떤 매칭된 CL값에 대비해서 밑에 값을, 똑같은 CL값, 그러니까 똑같은 0.5라는 CL값을 대비해서 내가 실제로 지금 고려하고 있는 유동 조건과 그 다음에 코드렌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CL값이 아니라 리프트 값, 내가 지금 원하는 어떤 리프트 값을 이런 식으로 무차원화된 값에서 차원화된 값으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실제로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낙하공공리 에어포일 데이터 이런 것들을 쳐보면 이렇게 생긴 CLα 커브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은 내가 어차피 낙하공공11에 대한 에어포일을 쓸 거, 낙하공공11 에어포일을 쓸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써도 되는가라는 물음이 들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써도 될 수도 있고 쓰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방법이 이 유동 유사성이라는 건데, flow similarity라는 부분인데, flow similarity가 만족되는 범위 내에서만, 만족되는 조건에서는 방금 같이 그냥 실값을 들고 와서 차원화시켜서 쓰면 되는데, 이 조건이 만족, 플로우 시뮬러리티가 완전히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쓰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유동 현상을 스케일링 할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생기는 건데, 첫 번째 조건은요, 물체 형상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에어풀이 낙하공공1이다. 그러면은 데이터 중에 인터넷이나 이렇게 실험 값으로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낙하공공11에 대한 데이터를 들고 와야겠죠. 예를 들면 뭐 낙하241이라든지 그 형상이 다르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두께는 비슷하지만 캠버가 있다든지 아니면 두께가 다르다든지 그런 에어포일에 대한 데이터를 들고 오면 애초에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리프트든 드래그든 모멘트든 그 값이 차이가 많이 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체 형상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물체 형상에 대한 시뮬라리티는 무조건 만족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물체 형상이 똑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플로우 필드가 비슷하다. 물체 주위에 플로우 필드, 예를 들면은 뭐 프레셔 필드라든지 벨로시티 필드, 아니면은 뭐 덴시티 필드, 그런 유동장이 비슷하게 되면은 물체 주위에 스트림라인 형상도 되게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쵸? 이런 것들은 다이 물체 주위에 플로우 필드가 비슷하고 물체 형상이 비슷하면은 스트림라인도 비슷하게 만들어 그 스트림라인도 비슷하게 그려질 겁니다. 이런 것들을 플로우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플루이드 시뮬라리티, 그러니까 유체에 대한 시뮬라리티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물체 형상에 대한 시뮬라리티를 지오메트릭 시뮬라리티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굳이 뭐 이런 것들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슷한 어떤, 그러니까 비슷한 형상, 거의 비슷한 형상 주위에서 비슷한 유동장이 만들어지면은, 형상의 크기가 실제로 요 정도의 조그마한 형상의 주위에서 유동도 이렇게 크게 그 스케일링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럴 때, 요런 두 조건을 만족하고 있을 때 우리는 유동현상을 스케일링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형상도 똑같고, 플로우 필드도 비슷하게 만들어지면 물체가 만들어내는 힘, 리프트나 아니면은 드래그 이런 것들도 당연히 스케일링이 될 거기 때문에 요두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 어떤 실험 값에서 나왔던 리프트랑 드래그 이런 것들을 스케일링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이때 물체 형상에 대해서는요, 물체 형상 같은 경우에는 코디네이트를 무차원화 시켰을 때그딱 맞아 떨어지면은 물체 형상 자체가
그 지오메트릭 시뮬라리티가 만족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건데, 그렇다면 과연 물체 주위의 유동장에 대한 그 고려는 뭘로 고려를 해서 얘가 시뮬라리티를 가지느냐 안 가진지를 판단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 주위의 플로우 필드 같은 경우에는 뭘로 무차원화하지라는 물음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항공우주학 개론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레이놀드스 그리고 마크 넘버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썼었죠. 마크 넘버 그리고 레이놀드스. 예, 뒤에 있는 요 내용은 그냥 그 책에서 학생들이 많이 봤던 그 수식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외울 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유체에 대한 고려를 할때 레이놀드스랑 마크 넘버를 항상 학생들이 배워왔었단 말이죠. 근데 그 배워온 이유가 뭐냐면, 요두 개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되면은 물체에 대한 시뮬라리티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무차원수인 거고, 레이놀드스를 한번 보면은 얘는요, 유체 점성에 대한 고려입니다. 그래서 뭐 수식은 이렇게 생겼지만 그냥 분모는 점성력, 그러니까 비스커스티, 플로우 비스커스티에 대한 고려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관성력이라고 해서 유체가 이렇게 흘러 들어올 때이 유체가 만들어내는 모멘텀에 대한 그 모멘트에 대한 텀입니다. 그래서 요두 개의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레이놀즈 넘버가 만들어주는데, 결국에는 이 레이놀즈 넘버가 보여주는 것이, 아,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는 이 유체에 대해서 점성력이 더 강한 것인지, 아니면 이 유체가 가지는 모멘텀, 관성력이 더 강한 것인지를 판단해주는 값이 됩니다. 요것에 대한 고려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유체의 압축성에 대한 고려를 추가적으로 합니다. 그 마크 넘버라는 것 자체가 음속, 스피드 오브 사운드라고 부르는 C라고 표현되는 요 음속 기준으로 현재 물체가 어느 정도 속도로 비행하거나 움직이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것이 마크 넘버인데, 요 마크 넘버가 어느 정도의 값이냐에 따라서 유체를 압축성으로 보겠느냐 아니면 비압축성으로 보겠느냐를 구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요두 개의 그 무차원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두 개의 무차원수가 거의 같은 값을 가지게 되면은 플로우 시뮬라리티를 만족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플로우 시뮬라리티를 얘기를 하면서 레이놀즈 넘버랑 마크 넘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뒤쪽에서는 레이놀즈 넘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유체 점성에 대해서 고려를 할 건데,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만약에 플로우 시뮬라리티를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형상에 대해서는 그래, 형상은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유체 그 플로우에 대해서 유체에 대해서 시뮬라리티 만족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실험을 대체하느냐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 그냥 요거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나사에서 만든 풍동 윈드 터널 안에다가 항공기의 풀 컨피규레이션, 그러니까 퓨슬라지랑 메인윙, 테일윙까지 다 붙여가지고 항공기에 대한 스케일된 모델. 예를 들면은 뭐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항공기의 뭐 1대10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풀 스케일에 대해서 풍동 안에 넣고 실험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 스케일이 풍동 안에 충분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풍동이 만들어내는 유동이 실제로 이 항공기가 비행하는 레이놀즈 넘버랑 마크 넘버를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유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항공기에 대한 실험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실험 장치를 엄청나게 크게 키워서 실험을 하곤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마크 넘버 5나 6 정도의 하이퍼소닉 플로우를 실험하기 위한 장치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얘가 의자고요, 얘가 책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자나 책상의 어떤 크기를 대비했을 때 굉장히 긴 어떤 실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 안에 요 요렇게 원이 있을 건데, 그 섹션이 원으로 되어 있을 건데, 요 안에 그 우리가 시, 그 실험하고자 하는 실험체의 크기, 그러니까 이 모델의 크기가 얼마냐고 얼만큼 작냐면은 한 2에서 한 3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실험 장비는 이렇게 큰데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고작이야 2cm, 3cm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모델이 들어가거든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모델 대비 실험 장치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실험 장치를 크게 키워가지고 실험을 하는 방법으로 블루 시뮬라리티를 만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안될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게 풀 컨피그레이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장착되어 있는 모델을 넣고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다 넣어서는, 다 장착을 해서는 실제 윈드터널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씩 떼서 실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메인 윙만 뗀다든지 아니면 테일 윙만 뗀다든지 하는 것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사요.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생긴 윈드터널보다는 이렇게 생긴 윈드터널이 훨씬 커 보이죠? 그쵸? 사람이 요만큼 되어 있는데 굉장히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윈드터널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근데 요런 큰 윈드터널을 씀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대한 전체 영상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잉 757인가? 어쨌건 실제 항공기에 그 테일윙만 하나 떼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 일부분만 가져와서 실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험 장치를 크게 키우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도 뭐 만족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실험하고자 하는 조건에 대해서 그 플로우를 도저히 만들 수가 없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뭘 하고 있냐면은 여기에 지금 헬리콥터가 실제 스케일,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있는 실제 스케일의 헬리콥터가 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뭘 뿌려주고 있냐고 하면은 눈요, 눈. 그러니까 얼음 결정 같은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뿌려주고 있고 헬리콥터 블레이드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이렇게 얼음 그 결정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뿌려주는 어떤 실험 같은 경우에는 윈드터널 내부에서, 이렇게 생긴 윈드터널 내부에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얼음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스케일링이 안 되는 애예요.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항공기의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항공기 주변에 흐르는 유체의 레이놀드스 넘버, 마크 넘버 이런 것들은 스케일링이 되는데, 뭐랄까, 자연에서 만들어내는 그 얼음 결정 있잖아요. 얘는 쉽게 스케일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얘가 뭐 10m짜리, 그 동체가 10m짜리 항공기 그 헬리콥터인데 1m짜리로 이렇게 윈드터널 이 안에서 1m짜리로 윈드터널 안에서 이렇게 헬리콥터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여기다가 아무리 스케일링 된 어떤 입자 결정을 그 얼음 결정을 뿌리고자 하더라도 애초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결정 입자가 10분의 1만큼 스케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헬리콥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배 큰그 결정 크기를 가지는 어떤 그 유동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저히 스케일링을 하기가 어려워서 실제 기체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실험하는 것이 안에 모델을 넣어서 실험하는 것보다 뭐 시간적인 것도 그렇지만 뭐 사람이 타야 되는 그 사람이 기체를 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기체를 이용한 그러니까 그 실험보다는 수치 해석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수치 해석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연구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수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PU의 어떤 성능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가능했던 부분이지,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던, 이 정도로 해석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해석을 많이 수행을 하지만, 이전에는 이게 불가, 이, 그 컴퓨터를 이용한 해석이 힘들었어서 대부분 실험에 의지를 했었다. 다행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 환경이 워낙 좋아져서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게 됐다. 여기 장점이 뭐냐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나비스톡스 이퀘이션을 푸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요거 보고 있는 요 예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나사에서 만든 스페이스 셔틀 있죠. 그 스페이스 셔틀에 대한 CFD 컴퓨터 해석을 한 결과인데, 얘를 실제로 실험을 하려면요, 첫 번째로 얘를 1대1 모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초에 크기가요, 얘가 아마 동체 크기가 이까지가 한 40m, 50m 되는 건데, 얘를 실제 모델을 만들기도 매우 어렵죠. 돈도 많이 들 거고요. 그리고 얘를 실제 이렇게 날아가는 이 조건에서 비행을 시키려면은 굉장히
이러한 조건을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 뿐더러 사람한테도 되게 위험할 거예요. 가끔 그 학생들이 그 뭐랄까 매체를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스페이스 셔틀 같은 경우에는 발사할 때 한번 폭발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착륙할 때 한번 폭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 항공기에 비해서 훨씬 열악한, 훨씬 위험한 조건에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실험을 통해서 어떤 값을 뽑아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해석도 많이 이용을 한다, 많이 활용한다, 라는 거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체 점성에 대한 고려. 아까 레이놀드스 넘버 얘기하면서 유체 점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얘기할 건데, 요거는 책의 챕터 15 정도에 해당할 겁니다. 챕터 15부터 비즈니스 플로우 부분이 설명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얘가 뭐랄까요, 항공역학에서 다 다룰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지만 비스커스 플로우라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심도가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얘에 대한 분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다룰 수가 없고 뭐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비스커스 플로우라는 학문을 그러니까 학 교과목을 하나를 따로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다 다룰 수는 없어가지고 지금처럼 그냥 인트로덕션 개념으로만 설명을 할 거고 사실은 학생들이 항공공학 개론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들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플로우 세퍼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웨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익히 왔을 거기 때문에 뭐 많은 시간을 할애 지금 당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건 항공학에서 유체 점성이 왜 중요하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항공학을 배우면서 항상 뭐 incompressible flow, inviscid flow, irrotational flow, 이거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우리가 주로 다뤘었고 거기서는 항상 유체 점성, 비스커시티가 배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역학이라는 부분에서 왜 유체 점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마 배워야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유체 점성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비스커시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항공기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인데 이게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따로 떼어가지고 설명하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을 다루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일단 봅시다. 네,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 그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단어를 조금 정리를 하고 지나갈게요. 이게 나도 사실 학부생 때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었고 아마 지금도 학생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flow separation, 유동박리라고 하는 현상은 지금 예를 들면 얘는 에어풀이에요. 2차원 에어풀이고요. 그다음에 유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에어풀 표면에 따라서 흐르다가 여기서 쭉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뒤쪽에서 유동이 발그 회전하고 있는 유동 회전하는 유동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나는 학부 때 사실 이렇게 회전하는 유동 자체가 플로우 세퍼레이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명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서 그건 줄 알았는데 이게 항공학이나 아니면 조금 더 유체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아 그건 아니고 이 플로우 세퍼레이션이라는 것은 단지 이 표면에서 어떤 에어풀이든 아니면 뭐 실린더든 뭐든 물체 표면에서 유체가 떨어져 나가려는 현상이구나. 떨어져 나가는 현상 자체를 유동박리라고 부르는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야 조금 깨달았던 편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학부생 단위에서 그것들을 좀 미리 깨닫고 갔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플로우 세퍼레이션이라는 것은 유체가 물체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고 유체라는 것은 어쨌든 점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물체가 어떤 고체의 물체가 있어요. 물체 표면이 있으면 여기에 들러붙으려는 그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들러붙으려는 성질이 부족해서 그 성질이 부족해서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플로우 세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플로우 세퍼레이션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 뒤에서 이렇게 회전하고 막 무조건 이렇게 회전하진 않지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복잡하게 회전하긴 하지만, 이러한 그 회전하는 유동들, 물체 뒤에서 큰 스케일, 커다란 스케일을 가지고 물체 뒤쪽에서 회전하는 유동을 후류라고 합니다. 후류. 여기서 말하는 후라는 것이 뒤쪽에서 온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좋아요. 그래서 뒤쪽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물체 뒤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유동들을 우리는
웨이크 또는 후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그 수업 때 많이 배웠던 볼텍스란 거 있죠. 그 포텐셜 플로우의 엘리멘터리 플로우, 그 플로우인 볼텍스. 얘는 뭐냐면 하나의 X를 기준으로 회전하는 유동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요, 유체가 막 이렇게도 발생하고요, 이렇게도 발생하고, 어떤 특정한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하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예를 들면은 이 X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유동, 또는 어떤 이런 그림에서 팁에서 발생하는 팁볼텍스를 쭉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의 하나의 액시스가 그려지거든요. 이러한 하나의 라인이 그려지는데, 이 라인 주변으로 이렇게 유동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의 액시스를 기준으로 유동이 회전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을 때, 그러한 유동을 우리는 볼텍스 또는 와류라고 합니다. 이 와자가 아마 돌아간다, 회전한다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와류라고 부른다. 이세 가지가 서로 다른 현상을 표현하는 단어이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유동 방리랑 항력을 조금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항력이라는 것 자체가 에어풀이나 아니면 날개가 만들어내는 항력이라는 것이 그 유도 항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력 부분들, 특히나 뭐 마찰 항력이라든지 압력 항력, 이런 항력들은 유체의 점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항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유체 점성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이제 항력이라는 것을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유체라는 것 자체가 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체 표면에 들러붙으려는 성질이 있고요. 물체가 표면에 딱 들러붙고 난 다음에 표면을 흘러나갈 때이 표면에, 그러니까 요쪽 표면에 딱 바로 붙어 있는 유체의 입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속도가 0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입자랑 그 위쪽에 있는 입자랑의 서로의 어떤 힘의 관계 때문에 원래는 예를 들면 10m/s로 이렇게 10m/s로 흘러 들어오던 유동이 속도가 확 낮아져 가지고 뭐 1m/s 또는 2m/s로 낮은 속도로 흘러가게 되고, 얘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얘 입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입자보다는 속도가 더 빠르긴 하지만 여전히 10m/s가 되지 않는 속도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점차 그렇게 속도가 조금씩 빨라져 가지고 어떠한 위치쯤 되면, 어떠한 그 높이 정도가 되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원래 흘러왔었던 그 프리스트림 벨로시티랑 거의 유사하게, 프리스트림 벨로시티 V 인피니티랑 거의 유사한 벨로시티를 가지고 유체가 입자가 흘러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우리는 바운더리 레이어 시크니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운더리 레이어 경계층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렇게 마치 포물선을 그리고 있는 이러한 느낌의 층을 우리는 바운더리 레이어 또는 경계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경계층의 두께는 우리가 이렇게 들어 그 앞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프리스트림의 99% 정도가 되는 위치를 기준으로 바운더리 레이어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거는 크게 중요, 지금 당장 뭐 저거 하진 않습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바운더리 레이어가 생긴 것 자체가 유체의 비스커시티 때문에 점차 서로를 이렇게 그 감속시켜가지고 이제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나타내는 부분이고, 첫 번째로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마찰항력입니다. 마찰항력. 그러니까 이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유체의 성질. 그래서 스킨 프릭션 드래그라고 부르고, 우리는 마찰항력이라고 부르는 그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조금 별개로 압력항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플로우 세퍼레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유체가 이렇게 V 인피니티 값을 가지고 흘러 들어오다가 특정한 위치가 되면은 특정한 여기 그 위치에서는 속도가 0이 되는 조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물체의 표면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조건이 발생을 하고, 이때의 이 위치를 우리는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정체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체점이 발생을 하고, 정체점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으로 점차, 그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뉘어서 유체가 흘러나가게 될 건데, 위쪽에서는 점차 속도가 0이었다가 점차 속도가 가속을 하고, 특정한 위치가 되면 점차 감속을 해가지고
속도가 0인 지점, 그래서 더 이상 유체가 물질 표면을 따라서 흐르지 못하는 지점이 발생을 하고, 이 지점을 우리는 세퍼레이션 포인트, 박리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박리점이 발생을 하고 이 이후에 유체가 떨어져 나가서 웨이크라고 부르는 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에서부터 세퍼레이션 포인트까지의 어떤 유동의 모습을, 유동 현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에서부터 어떤 특정한 위치까지는 유동이 가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점을 S1이라고 해봅시다. 이 S라는 것 자체는 이 에어포일의 서피스를 따라서 흐르는 이러한 코디네이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S1을 여기, 그리고 S2를 여기, 그리고 S3를 여기라고 봅시다. 그래서 S1, S2, S3고요. 그때의 S1, S2, S3에 따른 압력의 값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겁니다. 보면은 S1에 비해서 S2가 더 압력이 높고요. 그 다음에 S2에 비해서 S3가 압력이 더 높습니다. 그 말인 즉슨 여기서부터 S1에서부터 S3까지 갈 때 점점 압력이 높아진다라는 것이겠고 베르누이 퀘이션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압력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P1이 P3보다 값이 작기 때문에 V1은 V3보다는 값이 클 거고요. 반대로 V3 같은 경우에는 V1보다 값이 작을 겁니다. 그래서 S1에서 S3도 유체가 흘러감에 따라서 압력은 높아지고 속도는 낮아지게 될 거고요. 그쵸? 속도가 낮아지게 될 거고, 압력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유체는 이런 방향,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점차 더 큰 압력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유체 입장에서는 그 모멘텀을 계속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아가고 싶은데 앞쪽에서 더 큰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점점 나아가려는 그 모멘텀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퍼포먼스를 그리면서 유체가 이동하고 있었는데 점차 모멘텀을 잃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입자들부터 속도를 감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가 이만큼의 속도로 줄어들게 되고 점점 이렇게 감속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앞쪽에서의 그 고압, 그러니까 뒤쪽에서의 저압보다 앞쪽에서의 고압을 못 이겨가지고 이 유체가 이렇게 플러스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흘러서 유체의 그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더 이상 한쪽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럴 때 유체의 박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플로우 세퍼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플로우 세퍼레이션이 발생하는 것까지가 여기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렇게 그 회전하고 있는 그 와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와류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요. 와류가 발생하게 되면 이 이후에 이쪽 표면에서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어서 오히려 이제 에어포일 입장에서는 이쪽 방향으로의 드래그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랄까, 플로우 세퍼레이션에 의해서 압력이 달라지고 그 압력에 의해서 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플로우 세퍼레이션에 의한 항력을 우리는 프레셔 드래그, 압력 항력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형상 항력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형상 항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플로우 세퍼레이션이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프리스트림, 이쪽으로 흐르는 프리스트림이 원래는 에어포일을 따라서 이렇게 흘렀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 위로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프리스트림 입장에서는 자유로 입장에서는 그 에어포일 형상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요렇게 이 세퍼레이션 되는 이 오리진까지 포함한 요렇게 되는 요런 느낌의 뭐랄까 요런 느낌의 그 물체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요런 형상 그 요이 여기 있는 요런 유동까지 형상으로 생각을 해서 항력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폼 드래그 형상 항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찰 항력이랑 압력 항력을 더해가지고 단면 항력이라고 해가지고 프로파일 드래그라고 부르는데 이 에어포일, 섹션 에어포일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항력이 이제 마찰 항력이랑 압력 항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두 개를 더해가지고 프로파일 드래그 또는 단면 항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A차원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토탈 드래그겠죠.
그렇게 되고, 3차원에서는 induced drag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두 개의 항력을 그냥 parasite drag라고 해서 유해 항력이라고 부르죠. 한글로는 유해 항력, 그다음에 영어로는 parasite drag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5장, 6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3차원에서는 3차원 알기에서는 유도 항력, induced drag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3차원에서의 total drag는 friction drag랑 pressure drag, 그리고 induced drag 세 가지를 다 더한 것이 total drag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미나 플로우, 그 학생들이 유체역학 시간에 잠깐 배우고 넘어갔었던 부분인데, 라미나 플로우, 층류, 그리고 트랜지션, 천이, 그리고 터블런트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요거 뭐랄까 되게 그러니까 깊숙이 들어가면 이 특히나 터블런트 플로우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사실 하나의 그 과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당연히 설명을 못하고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라미나 플로우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층류라고 하는데, 이때 이 층이라는 것이 층층이 쌓인다라고 할때그 층이거든요. 그래서 라미나 플로우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유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얘네들이 워낙 깨끗하게, 워낙 별로 이렇게 그 변동이 없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유체 입자, 이 유체 입자, 이 유체 입자, 각각의 이 유체 입자들이 흘러가면서 계속 그 포지션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얘 위에 얘, 얘 위에 얘, 얘 위에 얘가 계속 요렇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층층이 쌓이는 거죠. 요렇게 층층이 이렇게 쌓인다고 해가지고 층류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터블런트 플로우를 한글로 표현하면은,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난류인데, 이 난자가 예를 들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뭐 밀란이 일어나다 이럴 때 되게 복잡하다, 아니면은 되게 난잡하다, 이런 느낌의 난자거든요. 그래서 유체가 그 내용이랑 똑같이 유체가 깨끗하게 요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에 따라서도 막 어떨 때는 요렇게 흘러가고 어떨 때는 요렇게 흘러가고 막 굉장히 난잡하게 난그 뭐랄까 그 복잡하게 흘러가는 유동을 우리는 난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층류에서 난류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 순간을 천이라고 불러요. 유동이 천이 된다, 층류에서 난류로 변한다라는 것을 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설명을 안 했네요. 그 여기서 프레셔가 S1에서 S3로 넘어갈 때 프레셔가 점차 증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쪽 방향으로 봤을 때는 DS, DP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 대비 프레셔가 증가한다고 해서 DS, DP, 이것을 압력 구배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압력 구배가 플러스가 된다, 그러니까 압력 구배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압력이 점차 빠진다는 뜻이고 속력이 빨라진다는 것이고, 압력이 증가한다, 압력 구배가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압력이 증가한 것을 우리는 역압력 구배, adverse pressure gradient라고 해서 역압력 구배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유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압력이 걸린다고 해서 역압력 구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에어포일 표면에서 유체가 이렇게 쭉 가다가 역압력 구배 때문에 점차 이제 이동하는 게 힘들어져서 결론적으로는 모멘텀을 잃고 이렇게 세퍼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게 에어포일 표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평판, 그냥 플랫 플레이트라고 부르는 이 평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압력 구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평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세퍼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세퍼레이션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하긴 하는데, 이 유동 박리, 그 플로우 세퍼레이션의 박리하기 전에 계속 앞쪽에서 이렇게 유동이 그 뭐랄까 유동이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유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유동 박리가, 예를 들면은 에어포일 입장에서는 여기를 기준으로 세퍼레이션 포인트가 이렇게 세퍼레이션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건데, 이 세퍼레이션 발생하기 전에 이 앞에서 들어오는 유동의 에너지를 이 세퍼레이션 포인트 위치 근처에서의 유동이 받아들여가지고 위층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세퍼레이션이 발생할 위치인데, 이 위에서 들어오는 유동이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유입을 시켜가지고 세퍼레이션이 발생 안 하고 계속적으로 유동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깨끗했던 층류가 이렇게 난류로 변하게 되고요.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서 난류로 변하게 되고 요란 현상을 우리는 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체과학 시간에 내가 한번 설명했던 건데 이 층류에서 그 난류로 바뀌는 이 천이 이 천이 효과가 평판에서는 약 이 뭐랄까 그 평판의 리딩 엣지에서부터 레이놀드수가 50만에 되는 위치 정도에서 대략적으로 천이가 발생한다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때 말했던 이 레이놀드수가 50만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유체가 층류에서 난류로 바뀌는 그 천이 위치를 나타내주는 대표값이잖아요. 그래서 점성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이 레이놀드수를 가지고 표현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레이놀드 넘버가 점성 유도 현상을 설명해주는 기준값이 된다라는 것이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놀드수가 몇이냐에 따라서 아 점성이 크다 낮다, 그리고 레이놀드수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서 레이놀드수가 얼마기 때문에 이때쯤부터 천이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요걸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를 하면은 터뷸런트, 그러니까 난류가 발생했을 때 표면에서 만들어지는 그 마찰력이 이 라미나 플로우가 만들어내는 마찰력보다는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터뷸런트 플로우보다 라미나 플로우를 조금 더 선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드래그를 가능한 한 줄이고 싶은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층류를 난류보다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한데요.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층류유동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레이놀드수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놀드수가 50만에서 천이가 발생한다는 것, 천이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레이놀드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점점 똑같은 길이 대비 점점 더 그 천이가 바뀌는 위치가 달라질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에어포일의 길이는 요만큼에서 예를 들면 1m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흘러가는 유체의 레이놀드수가 작다는 것은 뭐 레이놀드수가 여기서 50만이라고 했을 이 위치까지 왔을 때 50만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터뷸런트가 발생을 할 거고, 이 위치에서 그 트랜지션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터뷸런트 플로우가 발생을 할 거고, 그러니까 레이놀드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흘러들어오는 유체의 레이놀드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천이 위치가 점점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레이놀드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층류가 더 똑같은 에어풀 표면에서 층류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조건 좋은 것이냐 라고 하면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층류 유동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흘러들어오는 유동의 레이놀드 넘버가 작다는 것이고, 레이놀드 넘버가 작다는 것은 그 유체의 모멘텀이 낮다는, 점성력 대비해서 그 유체의 그 모멘텀이 작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모멘텀이 작기 때문에 그 에어포일 표면에서 쉽게 박리된다. 똑같은 반응각에서 더 쉽게 박리가 되고, 또는 더 낮은 반응각에서 터뷸런트 플로우에 대비해서 더 낮은 반응각에서도 플로우 세퍼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압력 항량이 확 커지는, 되게 많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층류 유동을 난류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조금 더 많이 주고 그 박리를 덜 시키도록 에너지를 더 많이 줘가지고 에어폴 퓨밀에서 이렇게 세퍼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얼마만큼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은 그 들어오는 유동의 조건 그리고 에어폴의 형상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꼭 이게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차라리 레이놀드수가 낮아가지고 에어폴 퓨밀에서 쉽게 이렇게 박리가 되는 거면 그것을 방지하고 터뷸런트 플로우를 만들어가지고 터뷸런트 플로우를 만들어서 이 에어폴의 세퍼레이션을 방지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터뷸런트 플로우 때문에 발생하는 그 프릭션 드래그가 조금 더 많이 발생하긴 하겠지만, 그 조금 더 발생하는 것 덕분에 크게 발생하는 프레셔 드래그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에어포일이나 아니면 날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류를 만들더라도 압력 항력 증가를 방지하는 쪽으로 형상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표면의 거칠기, 그 에어포일 표면의 거칠기를 굉장히 거칠게 만들어 놓으면 마치 이 그 에어포일 표면이 거친 그 에어포일 표면을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라미나 플로우, 층류가 터뷸런트 플로우, 난류로 바뀌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표면 거칠기를 거칠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골프공 있죠. 그 내가 저번에 설명했던 건데, 아 요거
요거 골프공의 표면을 봤을 때 딤플이라고 요렇게 홈을 파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홈을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라미나 플로우가 터블런트 플로우로 바뀌게끔 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골프공에 딤플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제 프레셔 항력, 프레셔 드래그를 줄이고 프레셔 드래그를 많이 줄이고 그 프릭션 드래그를 조금 늘려가지고 조금 더 그 골프공이 멀리 나아가게끔 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은 학생들이 항공기를 샀을 때 항공기 날개에 이렇게 세로로 무언가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볼텍스 제네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이 볼텍스 제네레이터 주변으로 유체가 흘렀을 때 이렇게 스월 유동, 이렇게 회전하는 어떤 볼텍스 유동을 만들어주는 그 장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볼텍스 유동을 만들게 되면은 뒤쪽에서 유체가 섞이는 효과가 있어서 마치 라미나 플로우가 터블런트 플로우로 바뀌게끔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터블런트 플로우를 만들어 가지고 프릭션 드래그를 조금 늘리고 프레셔 드래그를 많이 줄이는 쪽으로 해주는 장치, 해주는 이런 볼텍스 제네레이터 같은 장치를 장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체 압축성에 대한 고려이고요. 챕터 7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왜 유체 압축성을 고려할 때 마크 넘버를 쓰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마크 넘버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유체가 가지는 음속 대비 유체가 흘러가는 속도, 그리고 이 C라고 하는 스피드 오브 사운드 음속은 루트의 감마 RT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내가 흘러가는 유체가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감마라는 값과 R이라는 값은 고정이 되고 오로지 그 온도에 대한 함수가 되는 것이고,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좀 더 음속 그 속도가 음속이 더 빨라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음속이란 것은 유체가 가지는 열역학적인 대표값이다. 왜냐하면 T라는 함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역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대표값이다. 그 내가 고려하고 있는 유체의 온도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온도에서 딱 결정되는 음속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대표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음속이란 것은 소리가 전파되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내가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이 위치에서부터 어느 정도 그 1초가 지났을 때 어느 정도까지 멀리 전파되는지에 대한 그 물리적인 값이고요. 마치 이런 겁니다. 물리의 그 공학적으로 말고 물리에서 빛의 속도를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죠. 빛의 속도가 뭐 30만 킬로미터라고 해가지고 모든 속도에 대한 대표값으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뭐 스피드 오브 라이트라고 표현을 하는 이 광속이라는 것이 모든 물리적인 속도에 대한 대표값이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체를 다루기 때문에 유체 내에서 대표값이 되는 음속을 가지고 마크 넘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마크 넘버가 마치 유체의 속도에 대한 대표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요거 하나 볼게요. 요거 위에서 설명했던 거랑 조금 별개로 소리가 전파가 된다는 것은 소리가 전파된다는 것 자체는 유체가 내가 말을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말을 하고 학생들이 귀로 듣는 것은 내가 말하는 입에서부터, 내 입에서부터 학생들의 귀까지 유체가 이렇게 압축됐다 이완됐다 해서 이 매질이 그 공기가 이렇게 압축됐다 이완되는 그런 효과를 통해가지고 전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의 즉슨 중간중간에 유체의 압축성이 약간씩 그 육체의 압축성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음속이라는 것, 소리가 전파된다는 것 자체가 압축성, 유체의 압축성에 대한 어떤 표현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음속을, 마크 넘버에다가 음속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마크 넘버를 만들어냈고 이 마크 넘버가 유체의 압축성에 대한 대표값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압축성에 대한 고려를 할 때는 마크 넘버를 기준값으로 쓰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요 그림은 학생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마크 넘버가 프리스트림에 대한 마크 넘버가 0.8 이하일 때는 그냥 아음속이다. 그 다음에 0.8부터 1 사이에서는 천음속이라고 해서 일부분에서 그 초음속이 되고 일부분에서는 아음속이 되더라. 그리고 마크 넘버가 1에서 1.2 정도가 되면은 에어포일 앞쪽에서부터 뭐 이렇게 샥이 발생, 그 충격파라고 하는 샥이 발생해서 뭐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들처럼 마크 넘버의 값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압축성 효과를 구분지어서 표현했었을 겁니다. 아마 항공우주학개론에서도 배웠을 텐데 그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마크 넘버라는 값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죠. 그래서 유치 합수성에 대해서 고려할 때는 마크 넘버 값을 기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축성 유체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는요, 압축성 유체라는 것 자체가 비압축성 유체에 비해서 그 unknown variable, 그러니까 유체에 대한 변수가 한 개가 더 추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비압축성 유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플로우 필드에서 이 로우 값, 그 density라고 부르는 이 로우 값, 그 밀도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얘가 만약에 비압축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U, V, W,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T, 그 다음 P, 요런 다섯 개의 변수에 대해서 풀 때는 질량 보존의 법칙, continuity equation이랑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서 나온 나비스톡스 equation, 요두 개만 풀면 된다고 했을 때, 합수성 유동은 이 로우 값, 덴시티 값이 플로우 필드에 따라서 변화하는 값이기 때문에 마치 unknown variable이 한 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과 운동량 보존뿐만 아니라 에너지 보존이라는 하나의 이퀘이션을 더 풀어야 되고요. 아래에 있는 요 수식이 에너지 이퀘이션에 대한 그 데리버티브 형태의 수식인데, 뭐 여기서 얘가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런 것들은 설명 안 할게요. 그냥 단지 합수성 유체를 해석할 때는 unknown variable이 한 개가 더 추가가 돼서 에너지 이퀘이션을 추가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이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짧게 그 유체 합축성, 그다음 유체 점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시뮬라리티, 그 플로우 시뮬라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시뮬라리티를 고려할 때는 마크 넘버랑 레이놀즈 넘버를 고려를 하는데, 왜 마크 넘버랑 레이놀즈 넘버를 고려하게 됐냐라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할때 레이놀즈 넘버 같은 경우에는 점성에 대한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값이다. 그리고 마크 넘버는 유체 압축성에 대해서 대표값으로 쓰이는 값이기 때문에 이두 개를 가지고 플로우 시뮬라리티를 고려했다. 그리고 지오메트릭 시뮬라리티 형태 자체가 비슷하게 생겼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흘러가는 플로우 필드가 비슷하다. 그래서 플로우 시뮬라리티까지 만족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는 이러한 형상, 요러한 현상이 요러한 형상에 대한 그뭐 리프트나 드래그 값들을 조금 더 작거나 조금 더큰 어떤 형상에 대한 실험 값 또는 다른 어떤 해석 값을 가지고 와서 스케일링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플로우 시뮬라리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12주차 강의를 마쳤고요. 1주차부터 12주차까지 해가지고 내가 한국학에서 학생들한테 그 다뤘어야 한국학 수업에서 다뤘어야 했던 내용들은 다 다뤘습니다. 그런데 아마 학생들이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내용이 어렵다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내가 설명을 학생들한테 더 쉽게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책 보면은 되게 두껍잖아요. 그리고 챕터가 거의 20챕터가 넘어가야 하는 되게 양이 많은 책인데, 항공역학, 그러니까 공기역학을 포함하고 있는 항공역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그 정도의 분량이 있어도 많은 것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분량이 원래 분량이 많고요. 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생소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다루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나비스톡스 이퀘이션 유체값 시간에 배웠지만 어렵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뭔가 어썸션을 해가지고 라플라스 이퀘이션 만들어냈고, 라플라스 이퀘이션에 어떤 솔루션 여러 개를 중첩시켰더니 이런 해가 된대요. 이런 것까지 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뭐 이해가 잘안 된다는, 학생들이 이해가 잘안 되고 항공학하기 어려운 게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공부를 잘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학문 자체가 어려운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항공학학이라는 수업을 마무리 지을 거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후에 학생들이 뭔가 질문을 하거나 뭔가 더 배우고 싶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약을 하든지 아니면은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학생들한테 더 가르쳐 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들어줘서 고맙고, 한 학기 동안 고생을 했고요. 시험 시간 때 대면으로, 지금까지는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니까요. 시험 시간 때 대면으로 보면서 얼굴 보면서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